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어떤 흐름이 움직인다는 기운이. 버리자스겠죠. 그 다음에, 갑질하고 나서, 아, 진. 아, 용, 이게 원래 용을 의미한다. 그렇죠? 진이 용이 나왔죠? 그럼 용을 의미한다. 그죠? 사기에 저 진이 많으면 그 사람은 용처럼 요술을 부린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용들은 요술을 부리고, 진들은 지대기 달놓고, 지대기 달놓고, 지 여기 달놓고, 지 달놓고, 호랑이들은 승질이 좀 더럽고, 맞습니까? 개피가 그렇습니까? 아, 여러분. 자, 만약에, 듣는 개피 기분 나쁘니까. 자, 저 개피인데 흔히 들어올 수도 흔들어오네. 아무도 없잖아요. 선생님 무슨 뜻이죠? 아, 지피가 들어오죠? 아, 지피.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되네요, 예. 꼭 지피가 전부 지났다는 거 아닌지 아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올해 정해전 박진원 정신이 오늘 떠난 겁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떠난 사람 무술입니다. 그리고 밤에 떠난 사람 틀리겠죠? 낮에 떠난 사람 오늘 떠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은 한낮에 떠났고 태양이 뜨거울 때 어떤 사람은 밤에 떠났습니다. 이 둘은 40살짜리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운의 38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네. 한날, 자, 영이 같고, 머리 같고, 인이 같은데 불구하고, 태어난 시간이 틀려도, 사주판자 다르고, 왜? 태양의 분포가 다르니까, 삶이 다릅니다. 그럼 만약 하나, 누군가 시간만이 아니고, 태어난 나이까지 틀린다면, 그 사람은 공통점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영이 같고, 머리 같은데, 오늘 태어난 게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쯤 태어났다. 그러면, 오늘 태어난 사람하고, 같을 때 다르잖아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겠죠. 이건 왜 시간뿐이 아니라 날까지 쓰니까 아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아니고 날도 아니고 뭘로 틀려? 한 사람은 봄에 태어나고 한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고 띠만 똑같아, 여름만 똑같아. 그럼 그 사람은 공통점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거의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띠만 가지고 얘기한다. 띠는 여러분 띠는 12개 한 번씩, 12, 나이 12 한 차례 하면 똑같아요, 똑같죠? 띠만 가지고서, 자, 대기띠가 좋다, 원숭이띠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10일도 있겠습니까? 자,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이인이 같은데 불구하고, 시만 틀려도 사주는 틀립니다. 그래서, 공통점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시가 틀리고, 날짜가 틀리고, 월까지 틀리고, 하물며 연구도 틀리고 띠만 같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뭔가 삼재라는 걸 얘기하는 삼재. 세 개의 띠가 한 번에 삼재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삼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밑에서 세속한 연구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자, 믿자니 미신스럽고 안 믿자니 찜찜하고 그렇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삼재는 띠를 가지고 따는 겁니다. 올해 정해지는 뭐가 삼재입니까? 소띠. 선생님, 손띠세요? 네. 아들, 네, 삼재띠 하셨대? 아니요. 안 했습니까? 용한 전쟁이 소개해 주실까요? 부적주더라고, 예? 자, 어머니가 부적주더라고. 아, 부적절 받으시죠. 부적 잘 받으시네요. 자, 삼재란, 자, 봅시다. 올해 저한테는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 세 개 띠가 삼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 세 개 띠 없어. 뱀띠 좀 들어보세요. 아, 선생님, 큰일 나, 삼재 들어가도 사실. 손띠, 닭띠, 꽃까지 큰일 나네. 삼재 들어가네. 제가 요만 점심 부자라고 써드릴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제가 얘기할 때, 연과 월, 즉, 띠는 뭘 가지고 갔습니까? 연에서도 띠 하나만, 지지 하나만 갖고 가지고 있어. 이 연월들 가지고 뭐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갖고 가시는 거예요, 띠는.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면 그 공통점이 맞겠습니까? 전혀 안 맞죠? 안 보입니까? 안 되겠네. 아니, 왜 넘어갔지? 어,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서 여기 갑시다. 아, 건드리고 넘어가니까. 아, 사실, 형제 모자라다. 우리는 단어를 다 알 수 있죠? 자, 쉽게 말해서 삼재는, 삼재나 이런 것들, 삼재. 띠만 가지고 빠지는 것들은 친밀성 있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 뭐냐? 12띠 중에서 3개 띠니까 전 인구의 30%가
모의고사 동시에 3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말 안 되는 건 말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3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미신 더하기 무식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한 가지 들어볼게요. 네 살 차이는 궁합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다시 들어볼게요. 네 살 차이라는 건 뭐하고 따지는 겁니까? 띠갑고 따지죠. 띠갑고 따지는 걸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섯 살 차이는 궁합 같은 일이었습니까? 삼총사가, 삼총사가 투자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삼총사. 들어봤습니까? 삼총사장에도 어, 정치가면은 삼총사를 틀어주한다고 하는 얘기 하는데, 원진사 같은 거 들어보셨대요? 자, 그럼, 여섯 살 차이는 궁합이 맞다고 하지 맞습니까? 그것도 무식극치를 달리는 거 있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뭐 네 살 차이가 어떻고 다섯 살 차이 이런 얘기 하면은, 어, 너 무식,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왜? 무장사와 다 네 개밖에 안 먹습니다. 무식한, 남자는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다, 싸우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와야 얘기가 되기가 없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3대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럼 우리 한 번씩 물어봅시다. 9시에 결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세요? 진짜 됩니까? 소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됩니다. 관계 없어요. 9시는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의미를 주장한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9살에 정말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9살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3대 때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안 좋은 이유가 3대 때문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삼촌딸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4대에 삼촌딸이 있는데 그 구타운을 푸는데 자 볼게요. 삼촌딸이 지날 때 얼마짜리 투자를 했습니까?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얼마짜리 투자를 했습니까? 1000만원을 해야 풀리겠죠. 삼촌딸 두 개 있으면 2000만원? 삼촌딸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태어날 때 행정을 지갖고 따지고 표정을 잡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가 나온 날짜를 중천에 나오기 전에 끊습니다. 그럼 삼촌딸을 풀어준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인가? 하나 첫째, 그렇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짜, 그 사짜. 뭐 결혼하기가 아니라 기트, 사기트. 그렇죠? 네. 사기트 아니면 진짜 도사. 근데 진짜 도사는 많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판단하세요. 제가 더 잘못 얘기하면 그 자를 무슨 형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말 들으면 부담감 하나도 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북한에는, 북한과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북한은 좋을까요? 하면 괜찮아, 얘기해 뭐라고 안 하니까. 좋을 수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북한에는 좋아요. 왜 좋지 않습니까? 이미 액정을 했거든, 그게. 자, 첫째. 무당 먹여 살리고, 무당 먹여 살리고, 그 뒤에 갈비는 사람 먹여 살리고, 자기가 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돈이 한번 나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그런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나아집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구타면은, 망할 게 부자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수는 없습니다. 구타면 망할, 구타면은, 부자 될 게 조금 더 부자 된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절대 기도하는 것과, 구타면 둘 다 같은 겁니다. 기도해도 나쁜 거 있습니까? 부자 나쁜 건 없어요. 군대에서 조사하는 기도 나쁜 건 없는데 군대를 부자 안 하면 큰일 난다. 빚내서 부자가지고 나갈 때 부자 된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네. 이 사주팔자는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주팔자의 구성원이가 뭡니까? 착한 사람은 못 받는 겁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겨울이 착한 사람이라고 좀 일찍 끝납니까? 인간도 조금 더러운 분들한테 겨울 이렇게 끝납니까? 겨울은 인간도 관계없어. 착한 날, 나쁜 날은 겨울만큼 시간이 지나야 끝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팔자, 우리 흐름들은 뭐지?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는 한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어떤 성인이 될지라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아울러 그 틀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부자가 아무리 유명한 성인들이 모여도 망할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준비하고 대비하면 망할 사람이 덜망할 수 있겠죠. 뭘 얘기하십니까? 망할 사람이 덜망할 수 있고 부자 될 사람이 더 될 수도 있죠. 저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역학자든 어떤 부자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게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게 해주는 쓴다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신선 아니면 사기, 아니면 떠나지.